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바늘이 자리에 딱 앉는 순간에 날 때 매번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설레임들이 해소되는 순간, 좋은 음악이 번지는 순간에 살아있다는 느낌, 그리고 이 세상의 공기에 의미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자그마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보상들이 어김없이 주어지고 있죠. 우리가 웨이브로 변환된 게 다시 왔죠, 메일로. 가사랑 지금 여기 트랙 리스트하고 꼬여있던 게 있어가지고 전원이 사인한다는 것들이 공표가 됐으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작업 일정이 지장 없도록 다 PM이 그 야무지게 이 언니나 이발간 일집이 가지는 대중음악사의 뭐 가지는 명반에 혹시 껄끄러운 부분이 생기면 제가 나서서 저는 처음에는 반대하고 만류하는 입장이었어요. 그 먼저 이렇게 진행했던 엔지니어와 프로듀서, 제작자의 의지에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고 뒤늦게 합류했던 상황이었고요. 주변에 이 LP 음악을 좋아하고 또 LP를 다시 한번 한국의 음악 시내에서 재생할 수 있는 것에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모았던 거고요. 그들과 함께 공식적인 첫 출범을 하면서 한국의 이제 아날로그 사운드의 부활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 나왔던 음악이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친구이기도 했고 애인이기도 했었고요. 다시 첫사랑을 만난 듯한 과거의 기억들과 다시 재회하는 느낌, 그게 요즘 LP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행복함, 즐거움,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것들이 아닌가 생각드네요. 철에 길들여져 있던 세대들이 이 음악을 듣는 것이 과연 감상을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있었고 그 풍부하고 따뜻한 음색과 음질과 향기, 온기 이런 것들이 담겨있던 매체에 대해서 아, 음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 소통하고 만져지고 또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에서도 각광받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가 지내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 역할들의 의미와 좋은 생각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저희들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보이지만 오늘을 이겨내기 또는 버티기가 조금 힘겨울 때가 있지만 저희들의 자리가 지치지 않는다면 절로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곤 하죠. 그럼 히팀은 지금 1호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몇 초 정도로 작업하세요?
보통 한 10초에서 14초 연구를 한번 해서 자문 같은 걸 좀 더 구해봐야 되겠네. 예. 근데 그게 음질에는 큰 차이는 사실 없지. 네, 음질에는 큰 차이. 7인치 같은 거는 한번 사서 모델이 있어야, 모형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음악을 가장 정성 들여서 섭취하고 배우고 익혔던 공간이 판가게였거든요. LP, CD, 테이프가 있던 그 공간이 제게 있어서 되게 절실했던 공간이었던 만큼 마지막에도 그 판가게를 하고 있지 않을까? 거기서 제가 그동안 모았던 음악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자연스러운 결과 예상들이 생깁니다. 소리 없이 내 맘 말해볼까? 울어보지 못한 내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 때로 느껴 서러워지는데 비 맞은 채